마니마 선고자 대회로 향한 전민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애국 현직물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지대의 전용 단위들처럼 비약의 마니마를 타고 솟구치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110%로 넘쳐 수입,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을 비롯한 60여 명의 노력혁신자 배출, 지난 시기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고 있는 공장의 혁신자 대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는 새 제품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전용단위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투쟁 기풍 투쟁 정신으로 이래온 애국 편직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이었습니다. 마니마의 숨결로 약동하는 공장의 자랑찬 오늘을 보면서 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누구나가 되새겨보곤 합니다. 마니마 선구자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뚜렷한 편직물 생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열린 공장적인 협의회에서는 편직물 생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과 함께 10여 건의 새 품종을 개발할 때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맡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 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부 정업원들의 보편적인 견해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제품 개발은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니라 우리 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편직물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자신들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제품은 단순한 생산물이 아니라 오보이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그대로 숨겨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다종다양한 편직물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생산 돌격전에 한 사람같이 뛰쳐나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술 역시는 몇몇 기술 일꾼들만 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전투를 벌이면서 머루고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기의 공장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과학기술을 틀어주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뛰쳐나서도록 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한 건 이상의 기술혁신 과제를 맡아안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중단 없이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지난 시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4.15 기술혁신 돌격대 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술자들은 물론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적극 뛰쳐나서게 했습니다. 우리가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뛰쳐나서기는 하였지만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 정전에는 다량 생산을 하던 우리 공장에서 사람들이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였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기술준비원들과의 긴밀한 융계 밑에 공동검사원들이 역할을 높여서 제품 형태를 착상하고 그 형태대로 생산을 해서 인민들한테 착용 실험을 해서 사람들이 취미에 맞는가 맞지 않은가를 따져 보고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선 작업반 혁신자들을 본보기로 정해놓고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는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구기간에 정전에는 20배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것이 고조 30매, 40매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반에서 30매, 40매 올라서면 또 2반에서 40매, 50매까지 올라가고 그 과정에 생산율이는 더 높아지고 우리 인민경제계획도 넘쳐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편직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도 서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평가는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이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들은
편직 비례 규격화 표준화 실현을 위한 문의 대환기 근접수관부에 의한 개수 표시 장치를 자기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것과 함께 용색도를 중화하기 위한 차염소산 소다 발생기 그리고 대안기 바늘도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므로써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술 표시 장치는 우리가 목적은 필이 중량을 맞추자는 데 있는데 만약에 기술하는 요거 회전수를 측정합니다. 백회전은 백회전에서 딱 돌고 이렇게 되니까 백회전에서 떨어진 중량이 꼭 같아진단 말입니다. 여기 없을 때는 추상적으로 할 때는 회수가 맞지 않으니까 필 중량이 차이 났단 말입니다. 이게 필 중량이 차이 나면은 염색 공정에서 액비 차이로 해서 이색 현상이 나고 색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색이 차이 나면은 제품이 질을 떨구고 또는 간접함 흐름상에서 공정상 몸으로 있는 현상에 왜 색이 같아지는 게 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에도 지장이 되고 근데 이번에 이걸 도입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극복되다 나니까 제품이 질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합니다. 이들이 이룩한 성과는 비록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말리맛 선구자가 되려는 불같은 마음,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나간다면 자기 공장도 능히 앞선 단위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에 이들은 욕망만으로만 생각했던 현직물 생산 계획을 두 배로 장성시킬 수 있었으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십 분의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우리 민들이 좋아하는 현직물들을 마음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과학기술의 역마를 심차게 몰아갈 때 누구나 마니마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는 애국 현직물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 지금도 이들은 전용단위들의 뒤를 따라 마니마의 고삐를 옥색에 틀어주고 마니마 선고자 대회장을 향해 심차게 매달리고 있습니다.